저는 연년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. 제 아들들의 나이는 7세, 8세예요. 8세 나만은 운동신경이 좋고 7세 나만은 입신경이 좋은 편이에요. 아, 여기 좋은가 보다, 입이. 일상은 특별할 것 없이 매일 잠들기 직전까지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쳐서 잠드는 형제관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7세 남아가 도미노 놀이를 한다고 쫑알거리며 거실 한가득 블록을 세워놓기를 여러 번 했죠. 아주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. 땀을 흘리면서 계획한 만큼 다 세우고 이제 도미노 현상의 쾌감을 느끼려는 찰나 8세 남아가 어디선가 축구공으로 드리블을 하고 어우 위험하다. 도미노 현장에 슛을 쏘기를 수차례 반복했고 7세는 포효하다가 이내 멍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. 엄마, 난 언제까지 형이랑 같이 살아야 돼? 대략 10년 정도면 될 것 같아. 그 이후에는 어차피 서로 집에 안 들어올 거야. 맞네. 또 한 번은 7세 남아와 8세 남아가 매일 너무 놀기만 해서 그날은 밀린 학습지를 해결해야 하는 날이었죠. 그렇게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은 지 15분 정도 지났는데 티격티격한 소리가 들렸어요. 역시나 7세 남아가 8세 남아랑 고래고래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죠. 형은 나쁜 자식이야! 너? 야, 니가 더 나빠. 내 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, 이 멍청아. 아, 그럼 웬 나한테 발을 빌려갔어? 그러니까 나한테도 발을 빌려줘야지. 형은 공평하지가 않아. 이제 형아 방에 쓰레기 다 버릴 거야. 좀 이상해갖고 들어가서 중지를 냈죠. 아우, 이놈 시키들 이제 또 왜 발 가지고 난리들이야 니네. 뭔데? 말해봐. 엄마한테 말해봐. 7세 남아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. 아니, 이거 봐봐 엄마. 12하고 17을 합쳐야 되는데 손이랑 발이 더 필요해서 형아가 빌려줘야지. 근데 안 빌려준대. 듣고 있던 8세 남아도 소리쳤어요. 야, 나도 손으로 내 거 구멍을 해야 하다. 안 혼나는데 내가 내 거 빌려주면 나를 어떻게 하니? 아니, 누가 손 빌려달래? 내가 발가락 빌려달랬잖아. 왜? 왜 난 형한테 빌려줬었는데 형은 안 빌려주는 거야? 저를 뒷목을 잡았습니다. 끝으로 7세 남아가 아직 엄마랑 떨어지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5세쯤에 있었던 일이에요.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돌아서는데 아이가 제 뒤통수에 대고 외쳤어요. 왜? 왜 맨날? 왜?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고 가는 거야? 엊그제는 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. 엄마는 참 힘들겠다. 맨날 형아는 학교에 갖다 주고 나는 어린이집에 갖다 주고 또 이따가 가지러 와야 되니까 말이야. 아, 형아는 학교에 갖다 주고 나는 어린이집에 갖다 주고 또 가지러 오고 그 뭐 하는 거야? 아들 둘 키우느라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. 아, 귀엽다. 아, 야, 너무 귀엽다 얘.